지금 배선이 너무 잘못 왔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차에 맞는 배선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지랄. 여러분 진짜 차가 지금 이상해요. 트위터는 보스가 튀어나오고 이 메인은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가 튀어나오고 뭐 이래? 센터 스피커는 없고 뒤에 우퍼는 있고 뭐 이런 이거 왜 이래? 그러고 보니까 무슨 옵션이야? 예, 그러니까 왜 있냐고. 분명히 순정렬이 있는 사진을 보내줬는데 판매자가 사진 달라는 소리 안 했다고요? 사진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보내셨어야 되는데 배선이 달라서요. 아예 이거랑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실래요? 죄송한데 이게 키를 원래 여기 꽂으면 키온이 되는데 이게 하우징이 돼 있어가지고 못 넣으니까 이거면은 트립이 아예 달라져 버리는데 트립을 못 쓰지. 배선이 안 맞을 거야. 배선 안 맞을 거야. 제가 점검을 해드린 이유가 얘랑 얘가 없는 트림만 있는 차랑 오디오 배선이 달라요. 아예 서로 호환이 안 돼요. 지금 트립이 없는 차께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트립을 상단으로 이동시키라고 얘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어? 잠깐만. 두 가지 트립 타입의 배선이 다 있는 아니구나. 얘는 오디오만 억스만 따로 빠지는 억스 라인 빼는 배선. 얘는 그 일반 트립 배선 그거. 이 억스 라인 배선. 솔직히 얘는 그냥 Y잭이잖아. 얘랑 얘랑 세트로 지금 보면. 얘랑 얘랑 세트?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서드 잭이 왜 이렇게 1, 2, 3가 나와? 아 이건 아니잖아. 다른 차 거잖아. 여차하면 안드로이드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건 뭐예요? 뒷좌석 이게 어때요? 리어. 리어? 예. 리어 커넥터 맞나 봐. 커넥터를 안 뜯어보고 어떻게 맞는지 알지? 10핀? 네, 핀은 맞고 꽂아갖고 오디오 한번 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항상 벌어지는 네, 문제 이게 예, 그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중국이. 얘는 센터 스피커예요? 앞에? 조그만한 거? 네. 예. 만나보면. 얘는 도어 쪽 스피커들. 예. 중요한 건 안드로이드인데. 지금 저 안드로이드를 만약에 여기다 우격다짐으로 개졸해서 넣는다라고 하면 밑에 오디오 본체 죽을 거고. 예. 그러면 스피커가 자출로 다 개조가 돼야 돼요. 아. 만약에 저게 지금 잘못 와서 네. 예. 그러면 뒤 스피커를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안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걸 자출로 다시 다 끌고 간다라고 하면 얘는 회로도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튀어나오질 않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스피커 라인이 뭐가요? 보스잖아. 스피커 저기서 나올 거 아니야. 뒤에서. 원래는 순정? 얘 보스가 아니잖아요. 어? 보스가 아니잖아요. 보스잖아. 앰프 있잖아. 아니 보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뒷선반에 스피커 왜 있지? 그치 왜 있지? 보스 아니면 얘는 뒤에 스피커 좋아서 그런가? 아니야 보스 아니 내가 그 당시 이걸 탔었잖아. 나 이때 딜러였다고. 이거 보스 안 넣으면 저게 안 생기는 내비하고 보스하고 저게 세트인데. 근데 저게 달려있었어요. 그니까 네. 내비하고 보스하고 이게 세트예요. 네. 이 당시 그랬거든요. 이게 뭔 옵션이야? 이건 차가? 이거 왜 이래? 그러고 보니까 무슨 옵션이야? 예, 그러니까 왜 있냐고. 그 바뀌기 전에 페이스리프트 전에. 아, 뭔 일이야? 옵션 뭐해? 무슨 일이야? 옵션 아니에요. 저 세상 옵션이네, 차가. 라이트가 지금 검정색이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그렇게 되면은 이걸 만약에 저 안드로이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 순정 오디오 죽여버리고 저게 자출이라면. 근데 앰프 있을 텐데 저 스피커 있는데. 무출인지 자출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답 안 나온다. 여차하면 저거 순정내비 죽여버리고 강제로 넣어야 되는데. 아, 스피커를 자출로 개조하면 얘 공조기는 밑에 액정 따로 있으니까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 대신 저 조그다이얼 죽을 거고 이제. 근데 잘 안 써요 저거.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 동작을 안 하는 거. 그게 서운하잖아요. 네. 많이 서운하잖아요. 뭐 있는데 버튼 있는데 안 켜지면 기껏 돈까지 들고 다녔는데 저도 한 번씩은 쓰니까 네, 서운, 서운하잖아요. 네. 네,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돈 주고 달았지. 일단은 오디오부터 체크를. 왜냐면 어차피 스피커는 좋은 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오디오 뒤에서 스피커 라인 8개만 끌어오고 파워만 넣어가지고 자출로 개조하자 이 말이야.
스피커 라인이 여기서 일로 오는 것만 확실하면 일단은 아 왜 저렇게 보내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다 안 빠져 어디는 걸렸다 그래서 뒤에 배선 배선 짧어 아니야 뒤에가 배선이 걸렸는데 그 네모난 거 나오네 다행히 스피커 와이어는 있다 만태가 스피커 라인에 얘는 딜리버리 전원 딜리버리 전원 있죠 아 딜레이드 ACC 저는 이거 없는 차를 타가지고 아 야 캔 순정 안 하라고 캔 뭐 캔 그 핸들 자리 있나 봐 핸들 핸들 자리 키1 키2 다 빠져 있는데 이거 내비까지 뽑아서 저 캔이라도 꽂아봐야겠는데 이러면 뭐 일단 다 빼봐야 할 것 같음 근데 혹시나 비슷한 선 나오나 한번 빼보긴 해봐야 할 것 같아. 잠시만, 잠깐만. 저기 저거 없어, 저거 없어. 아우, 무조건 깨먹어. 옛날에 사놓고. 야, 뺐어, 뺐어, 씨. 한쪽 빼졌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와. 왜냐. 그러면 여기다 순정 모니터 다시 끼우고. 야 오디오 본체 끼우고 그 상태에서 소리는 나와 소리는 나오지 이 화면이 없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지 잠깐만 얘 어딨어 옥스 버튼 그 옥스 버튼은 형이지 형 다녔다며 전원을 켜고 근데 옥스 필요 없을걸요? 어차피 소리가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라 그러면 노래 하나 틀어봐 근데 나머지 게 안 되잖아 이거는 진짜 그냥 스피커로 다이렉트로 연결한 건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노래 소리 꺼봐 왜냐면 지금 캔이 안 맞아서 데이터를 연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태가 이 모니터 빼고 시동 다시 켜보자 저걸 빼고도 동작하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순정 카메라 와이어 찾을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겠네 뭐야? 딴 데 있을 수가 없네 보스가 아닌 게 뒤에는 왜 있는 거야? 야 잠깐만 그러니까 그거 너 그러고 있어 내가 가 뒤에 스피커 꽂을게 뒤에 스피커 나오나 한번 켜보게 야 노래 틀어봐 쿵쾅쿵쾅 해봐 꺼 소리 꺼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 스피커 왜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 네 라인이 죽어있는데요 이거 저거 사장님 뒤에 스피커 사오신 거 네. 안 써도 돼요 아 그래요? 쓸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오디오를 무출 자출도 아니고 저희가 반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스피커 문짝들은 네. 오디오에서 나와요 네. 근데 뒤에 스피커 하나만 네. 별도의 앰프가 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건 살아있는데 네. 지금 안드로이드를 꽂았잖아요 네. 안드로이드가 이쪽으로 연결이 안 돼요 없어요 요 네 개만 지금 가는 상황이에요 이거 원래 오디오 틀었어도 여기 안 나왔거든 네 약간 네. 그러니까 그건 스피커 고장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살아 있어도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살아 있어도 네. 지금 안드로이드를 저걸로 작업을 하실 거면 네. 저게 이걸 살려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얘가 네. 일로 가는 라인이 없어요 라인. 왜냐하면 배선 두 개가 와야 되는데 네. 배선이 여기가 다른 차는 트립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순정 내비니까 프론트 모니터고 네. 얘 두 개가 배선이 다르다랬잖아요 네. 이 배선이 오는 바람에 얘를 못 연결을 못해요 아... 여기가 안드로이드면 네. 얘는 연결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노래 소리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얘가 안 돼요 여기에 캔이 들었거든요 네. 여기에 캔이 들었는데 얘가 캔이에요 그래서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 못했기 때문에 이게 캔이 안 되기 때문에 핸들 리모컨도 안 돼요 저걸 이제 살릴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알리에서 파는 핸들 리모컨을 사는 거 네. 네. 그럼 핸들 리모컨 살릴 수 있고 네. 후반 카메라는 이쪽 라인에서 네. 저희가 찾아볼 수는 있는데 네. 못 찾으면 카메라 하나 새로 심어야 되고 또 심어야 되고 네. 카메라 빼고 저. 지금 배선이 너무 잘못 왔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차에 맞는 배선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지랄이면 저 상황이면 근데 저게 르노 버전 순정 그러니까 이게 버전이 또 있는데 네. 이게 프론트 모니터가 네. 두 종류가 있어요 르노 버전 네. 그 다음에 한국의 삼성 버전 네. 이 두 개가 또 달라요 배선이 네. 그래서 쟤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르노 배선밖에 없을 거다 있어도 네.
어차피 얘가 다행인 건 여기 에어컨 쪽에 액정 화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없었으면 그냥 포기해요. 에어컨 정보가 떠야 되니까. 사장님 거는 제네시스는 배선이 잘못 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배선 하나 추가로 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공조기 액정 없잖아요, 사장님 거는. 그쵸. 안 뜨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자, 여러분, 제가 이래서 맨날 배선 점검 그렇게 목을 메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음질이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음질이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순정 라인 그대로 살려놓고, 네, 스피커를 포칼로 싹 할 거고, 네, 뒤에 스피커는 다시 빼서 박스에 넣어드릴게요. 네. 팔 때 있으면 파세요. 저거는 안드로이드를 요렇게 우격다짐으로 장착을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얘는 어차피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있어도 기소만 안 나와도 될걸요. 근데 지금 포카로 바꾸잖아요. 네. 도어가 짱짱해서. 그러면은 사장님 요거, 네, 센터 스피커 요거, 네, 요거 다시 포장. 네. 요거 포장.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챙기시고. 네. 이거는 문 밑에 그 등이죠? 네. 스피커 고정하는 틀, 나무 틀. 이거 순정으로 나온 거라. 아, 산정 삼성 그, 네, 형으로 나온 거야? 네. 아, 그럼 아대 필요 없겠다. 다행이다. 기회가 안 나옴. 뭐 그거 카메라가 문제인데? 사장님, 차주분 잠깐 오세요. 네. 어떻게 해야 돼? 판매자가 보내온 전후방 중에 후방이 불량입니다. 아, 후방이 불량이? 그러면 저 다른 선 가져다가 우리 후방 카메라만 꽂아봐. 후방 카메라 어떻게 꽂아? 이거 선 뽑았냐? 안 뽑았어요. 이걸 빼고 저거 후방 카메라만 남겨봐. 아이씨, 한 손으로 못 하겠어. 내 것도 거기 있나 보다. 후방 카메라를 전후방 같이 온 것만 쓰게 돼 있어서, 네, 그거 지워버리고 아무 카메라나 늘릴 수 있게 바꿔야 되거든요. 좀 그게 안 되면 카메라를 못 살, 뭘 못. 여러분 진짜 차가 지금 이상해요. 트위터는 보스가 튀어나오고, 이 메인은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가 튀어나오고, 뭐 이래? 센터 스피커는 없고, 뒤에 우퍼는 있고, 뭐 이런, 이 조합이 이게 왜 이해를 못 할까? 자, 여러분 지금 저쪽은 스피커를 바꿨고, 이쪽은 안 바꿨어요. 자, 이제 음질을 보자고. 이쪽은 좀 찢어지고 저쪽은 안 찢어지는데, 내가 이거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여기 보면 필드가 있는데 확 다르죠? 차주문 와보세요. 여기 있어요. 네, 일로 와보세요. 네. 들어보셔야 돼요. 저쪽 소리, 원래 거 소리 다르네. 얘는 베이스가 없죠? 네. 그래서 저쪽은 그럼 다 바꿔요 이제? 네. 네. 다 바꾸겠습니다. 네. 확실히 좋네. 이 스피커는 너도 잘 알겠지만 무게가 성능이잖아. 들어봐. 근데 저 트위터는 보스가 나왔어요. 저 난 뭔 옵션인지 지금. 근데 순정 내빈 또 있어. 이거 뭔 옵션인지 이해를 1도 할 수가 없는 옵션이야, 차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당황해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자, 여러분 일단은 차주분이 사오신 것 중에 자잘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백미로 뜯어가지고 하면 되고, 거시기 하면 되고. 거시기 협을 잘 믿음 키니까. 믿음 키니까. 어. 됐어. 그걸로 해, 그걸로 해. 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밥 시켜. 뭐가 안 됐더라도 밥 뭐 시켜? 니네 먹고 싶은 거 시켜. 진짜? 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니네 먹고 싶은 거. 오케이. 나 요즘 운동하잖아. 지금 벌써 영상 몇 분인 줄 아심? 예. 답 안 나옵니다, 오늘. 자, 지금부터 또 타임랩스. 일단은 타임랩스가 아니고, 아니, 스피커 테스트 끝났잖아. 야, 스피커까지 다 바꾸고 이어가자고. 스피커까지 다 바꾸고, 저 안드로이드 조립하면서 이제 이어갑시다.
예, 사장님. 예. 이게 삑사리가 났어요. 이게 예.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보면 얘 밑에 이거 있죠. 예. 얘게 보면 예. 사실 때 여기 움푹 파진 거 있어요. 예. 그걸로 사실. 아, 그래요? 여기 움푹 파진 거 있어요. 여러분 그 SM5 일로 와봐. 카메라 와봐. 이게 라구나는요. 요 안쪽에 턱 있는지 보고 사셔야 돼요. 턱. 턱. 요 턱. 초창기 먹는 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얘 순정 모니터 분해해가지고 메인보드라도 살려서 어디다 숨겨놓든 하면 네. 카메라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카메라 라인은 찾았고 네. 전원 개조까지 다 했는데 네. 이 상태 나오거든요. 네. 저 전원 개조를 했는데도 저 모니터를 빼면 얘가 안 나와요. 이쪽에서 캔 신호를 뭐 쏴줘가지고 카메라가 조립하게 되거든요. 아... 숨겨놓을 만한 공간은 있는데 모니터 분해해서 네. 이쪽에 어떻게 나오나 화질이라도 한번 보고 결정하시죠.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맞아. 선 움직이는 거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다른 카메라로 교체하면 이제부터 선이 안 움직입니다. 선이 안 움직여요. 네. 이걸 분해해가지고 네. 어디다가 숨겨버리는가. 어차피 다행히 스피커는 없으니까. 네. 여기에 딱 그대로 숨겨질 것 같아요. 이 케이스만 숨겨... 케이스만 빼가지고 어, 얘를 네. 숨겨놓고 작업을 하면 카메라를 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드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순정 후방 카메라를 살리는 개조는 다 했고 와 진짜 근데 진짜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네. 넘어 산산. 야 이건 어디서 끌어가야 되냐 그럼 이제. 뒤에서 트렁크. 에이 카메라가 왜 또 캔이야 진짜. 그냥 살 수가 없네. 자 일단 나머지 배선 작업을 좀 마무리하고 자 지금 도어 쪽 스피커 교환은 다 했거든요. 얘도 이제 램프가 나와요. 이게 바닥에 불이 쏴지는 아 꼬집게 이게 바닥에 이렇게 불이 쏴지는데 이게 뭐 글자 아 르노 이렇게 르노 글자가 나오는 거 4배속으로 부직포를 감아불어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지금 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러네. 뒤에 공간이 없어 보인다 잘. 일단 이건 저쪽에 빼놓고 올게. 일단 조립 마감재에다 조립해야 되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버려야겠네. 메인 덩어리는 그게 불은 소냐? 그쪽 하나를 아 못 채우잖아? 채우면 안 돼. 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네. 다 본 거야. 그럼 다 끌어올려 놓고 여기를 먼저 조립을 해놔야겠네. 후방 카메라 선 아 아까 뭐 올류 그 소렌토 있어. 예 어서오세요. 어? 사장님 계시다. 네. 아 이쪽에 계시는구나. 네네. 아까 그 안드로이드 때문에 전화한대요. 소렌토? 네. 네. 잠깐만요 오디오 네. 뜯어봐 드려야 되니까. 네. 아 이거 옛날에 잘 꽂았는데? 못 꽂겠지 왜? 야 그거 너 저 팩트로 사람 패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형 순살 되겠다. 너 엄마 왜 형이 순살이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 와중에 있는 선도 짧아. 에 이때 삼성이 열심히 홍보했잖아요. 유러피안 프리미엄 거. 참 다양한 난관이 있습니다 이 차는. 숨만 쉬면 난감이. 숨만 쉬면 난감이 나. 아니 저기요 다 됐는데 와 됐다. 아 욕할 뻔. 자 이제 마감재에다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평소에는 나사를 안 보내줘서 그렇게 난리더니만 뭐 한 봉다리를 보내줘서 나사가 뭐 엄청 남네요 오늘은. 그 나사 이렇게 많이 보내줄 정성이면 배선을 맞는 것이지 그랬어. 나사 이거 아니네. 여기 나사 자리가 없네 안쪽에. 존나 많이 남은. 777 당첨됐습니다. 당첨입니다. 나사 한 봉지. 아니고 마감재를 조립하면 본체가 조립이 안 된다고요? 완전 정렬되면 딱 꺼지는데 파란 선이. 그렇지. 자 여러분 이게 그 12년 USM 밸브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공은 했으나 진짜 구입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 마감재 배선이 잘 오면 정말 더 좋을 거다. 왜냐면 지금 순정에 몇 가지 기능이 지금 저희가 마개조를 해놔가지고 안 되는 상태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잘 되게끔 예, 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입하기 전에 오디오를 다 뜯어가지고 점검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멋지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는 저기 예, 은색 마감재들 좀 주시고요. 얘들 조립하고.